교수님처럼 이제 열린 자세로 공부과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놓고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공부인가 열린 토론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도 참 드문데요. 다른 분들은 보통 뒷동산에 오르면 오른 대로 거기서 좌판 깔고 와야 이제 이것이 전부다 하고 이제 약장사 하는데 왜 스님은 이제 70대 중반 아닌 지금까지도 불교의 길을 끊임없이 순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동안 불교를 해오면서 초기에는 어쨌든 이제 참선해서 깨달아야만 인생의 답이 되어지지 그 어떤 것도 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만사제끼고 오로지 참선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어쨌든 불교라고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성철 스님이 그걸 제일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22살 때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한 십수년 나름대로 이제 화두 참선해서 깨달아 보겠노라고 이제 했는데 좌절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선방에서 나와서 내 방식의 이제 답을 찾기 위한 행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참선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는 무슨 뭐 듣긴 듣죠. 이것저것 다. 법문, 이런 법문, 저런 법문 듣기도 하고, 또 뭐, 유식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중간 얘기도 듣기도 다 들어보면 어디에서 늘 걸리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지금 여기 문제를. 여기에 가면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갖고 와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교와 수행하고, 현실적인 내 삶하고는 늘 불일치예요. 늘.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건 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갈팡질팡을 하든 우왕좌왕을 하든 끊임없이 저기 지금 여기서 답이 되는 불교 이걸 천착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던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불교란 종교,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인물하고 불교란 종교를 정리를 하자면, 요새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인물과 이런 종교는 거의 뭐 서가모니나 불교가 유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합리적인 답이 되는 가르침이어야 된다. 난이 입장을 투철하게 견지했던 게 서가모니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전들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 전통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모든 법문은 병에 따른 약처방이다. 그럼 거긴 하나의 정답이 없어요. 늘 현장의 답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요새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에 합리적인 답이 되는 불교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천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가 뭐 불교원으로 말하자면 세세생생을 살아도 아마 이 입장을 갖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는 일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는데 여기에 답이 되는 불교. 그러려니까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불교 아닌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온갖 것 하는 거죠. 난 이거는 부처님도 일생 그랬으라고 봐요.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서 합리적인 답이 되도록 하려니까 그건 또 끊임없이 배우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참, 저도 이제 이 휴심 중에서도 기독교 관련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은 댓글에서 막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고 다 틀리고 엉터리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제일 많은데 그런 댓글은 제가 많이 지웁니다. 올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을 문외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문외하는 그 뭐냐면은 그분들의 말이 100% 틀렸다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그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그런 경우가 많고 부처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무상하고 2500, 뭐 부처님의 그 하여튼 진리야 연기법이야 세상 만사 어디든지 통하는 진리임에는 분명하지만은 하여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 시대에 2500년 전에 없었던 스마트폰도 생기고 온갖 것이 사람들의 또 각기 다른 욕망도 생기고 또 각기 다른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 맞는 어떤 처방과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아까 크리스찬 얘기했듯이 똑같이 앵무새식으로 이런 것만 반복하는 그래서 꼭 크리스찬만 비난할 일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우리 도법스님도 예전에 항상 도전하고 도전의식을 갖고 다른 분들 비판하고 하는 업보로 또 이제 가끔 비판도 받고 왜 맨날 실상사 가서 맨날 거기 뭐 저 써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고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유일하게 도법스님이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하게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 이것이 없으면은 맨날 똑같은 앵무새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앵무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앵무새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사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 똑같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식으로 이런 걸 근데 우리 현실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 우리들의 문제로 가져와서 우리들의 문제를 고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서 찾아보려는 이런 노력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걸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도법스님께서 실상사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불교 운동을 이제 해오시면서 한국 사회에서 대안지기고 희망을 주는 것을 이제 많이 해오시는데 이런 새로운 불교 새로운 시험은 이제 스님께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선방에서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선방을 나와서 답을 찾는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그런 실존적인 이제 물음 아주 실존적인 물음에 골몰해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엔 거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또 배우기도 했고 부모가 죽어도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니까 이제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두리번 해보니까 아 내가 몸담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현재의 뭐 도반 선배 동료 등등도 그렇지만 종단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 모순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서 야 진짜 불교가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모순과 혼란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인은 아닐 텐데 불교를 깃발로 내걸고 가나수원을 깃발로 내걸고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깃발을 내세운 당사자들 그 집단은 너무나 모순과 혼란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 의심이 답이 될 수 없는 이런 모양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가 도대체 뭐야 하는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야. 그런 과정에서 불교 세계관과 정신은 공동체 세계관과 정신이었고 이 세계관과 정신을 현실 속에 구현하고자 했던 게 공동체 운동이었다. 그 중심에는 승가란 이름으로 중심을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불교 전 역사가 공동체 역사였다고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을 모색했던 것이 그런 것들을 가장 어떤 승가라고 하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서 범우주적으로 또는 범 뭐 보편적으로
공동체 세계관이고 공동체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가장 잘 웅변해 준 경전이 화엄경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착안을 하면서 불교적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나 개인의 어떤 실존적 고민만 갖고 천착할 문제가 아니라 불교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착안한 것이 이제 공동체 세계관과 정신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선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불교적 대안을 찾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에 착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사회와 또 두리번거리는 사회로도 이제 시선이 간 거잖아요.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가장 이제 내가 가장 어쩌면 일생을 나는 뭐 농촌에 사는 사람인데 농촌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농촌을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웃사촌과 품앗이라는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을이 무너지니까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절도 어려운 거예요. 절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작지만 작은 실험이지만 불교적 대안과 사회적 대안 으로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불교적 대안으로서는 내가 인연이 되어서 실상 살고 있으니까 실상사 사부대인 공동체 또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기 산내면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좀 완성도 있게 우리 시대에 맞게 완성도 있게 좀 만들어내면 이게 뭔가 종단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밝히는 등불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거라도 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본질을 되살리는데 스님의 어떤 실험정신, 이런 근본적인 의문, 현실 불교를 이렇게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렇게 의문하고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본질을 되찾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기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한때 그런 것을 많이 혼동을 하고 세상에 또 싫기도 하고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맨날 싫어가지고 세상, 이놈의 세상 살기 싫으니까 맨날 히말라야 또 산속으로 은둔 어디 동굴이나 쫓아다니고 주로 이제 숨어 다니고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진정한 출리심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원망심과 이루지 못한 어떤 집착심과 이런 것이 이제 완전한 그 출리심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막 따라가고 싶고 어디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데 나 동굴 속에 혼자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래. 하여튼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혼자 깨닫고 혼자 하면은 혼자 극락의 세계에 오는 것인 마냥 이런 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자체는 연기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관계의 법칙이고 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자연이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히 지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과연 불교가 독불장군의 종교인 마냥 전혀 정반대로 호종되는 그래서 어떤 관계 종교, 관계성, 공동체성 이런 것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여기서 실상사에서 그런 주도적으로 제대로 된 불교를 되살리고 이제 실천해가는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상사가 정말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이제 도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도로 보고 이제 얼마 전에 붓다 중도로 살다라는 이제 책도 정리해서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굳이 중도란 말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추려 보면 지금 여기 현장성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실 여기에 직접 직면하고 이것에서 여기서부터 진실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저는 중도라고 봐요. 그것을 불교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보면 실사구시 이런 게 뭐 중도라는 말로 연결되리라고 보고 현대적으로 하면 뭐 과학적 태도와 방식 뭐 나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은 뭐 경전상에서 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고 뭐 삼천 대천 세계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정작 경전 언어들을 잘 짚어보면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기본 관점이라고 봐요. 적어도 서가문이라는 사람의 그 태도는 그 태도를 나는 이제 뭐 부처님은 중도란 말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장성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실 거기에 직접 대면하고 그걸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것 이런 걸 중도란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 속에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듣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려는 이런 노력, 하여튼 도복 스님이 하여튼 그런 보통의 하여튼 인내심, 인욕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하여튼 굉장히 대단하신 역할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아까 신 박사 이 들으면서 용수보살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용수보살이 이제 어쨌든 팔종의 조사라고 얘기하고 제2의 부처님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당연히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지만 역시 그런 이야기는 전설이라고 봐요 나는. 전설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다만 묻고 싶은 거는 뭐 공사상의 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연기의 다른 표현이 공인셈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기적 세계관과 사유로 보면 그 다음에 실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동체 대비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다. 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식구, 형제고 식구다. 그러면 당연히 동체 대비라는 그러면 연기적 세계관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했을 땐 동치 대비행이라는 말로 요약되어져요. 그런데 용수보살이 공사상의 비조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문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정신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잘 계승한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팔종의 조사라는 얘기도 나오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체 대비를 동체 대비라고 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현실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사륙전인 전쟁판을 인정을 하고 전쟁의 뭐 군사? 군사노릇 소위 전쟁판의 스승 노릇 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스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미 일단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불교의 어쨌든 불교를 창시했던 부처님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쨌든 당신의 국가 민족이 멸망당하는 전쟁판에서도 동체 대비의 관점에서 몸짓을 하고 있어요. 성패를 떠나서. 또 용수의 제자라고 그러죠. 대바 존자가. 용수의 제자라고 하는 대바도 자기를 찌른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 안전하게 좀 도망가거라. 기란이 하잖아요. 이런 면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무슨 어쨌든 그런 뭐 설화 같은 이야기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마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가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고는 현실에서 합리적 의심에 답이 되는 불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한국 불교가 낳은 원효와 의상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화쟁사상이라고 이제 특징을 하는데 그 말은
더 좁혀서 보면 용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좁혀서 보면 중관과 유식의 다툼, 논쟁이거든요. 중관과 유식. 중관은 논파 비판 부정의 논리인 거잖아요. 유식은 말 그대로 유식 오직 식이야 오직 식이야. 이걸 더 일반화시키면 하나는 없어 그 얘기고 아니야 그 얘기고 하나는 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런 거야 저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갖고 극단적인 싸움, 나타상적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통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 원효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예, 공사상, 긍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유식사상. 내용은 들여다보면 난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표현은 누구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누구는 이제 유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취지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상적인 논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회통시키는 작업을 했던 게 원효사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용수를 넘어서 우리는 원효로 가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21세기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신앙